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증거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끝입니다. 항상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1장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는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내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하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 주님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내 눈에서 흘러나오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 그죠? 그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음.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오랜 기간 동안 오직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어.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제 곧 내가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소상하게 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어쨌든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이 세상의 교회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걱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벌써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온갖 슬픈 소식이 교회로부터 들려와요. 교회 안에 악한 아주 거짓 선지자들과 아주 그냥 그 아주 허탄한 물 없는 구름 같은, 그죠? 자기의 배만 하는 목자 같은, 정말로 바다 물결의 거품과 같은,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아, 이런 악한 자들이 막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도무지 이 교회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요한이 훤히 보고 있어요. 과연 이 교회가 어떠할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노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그래요. 내가 사도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라. 지금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주님도 이 제자들을 두고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라.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종의 아니 그 주인의 친구는 그 주인을 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형제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이 사도 요한도 나는 너의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하는 자라. 이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아야 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고 인내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고졌을까? 정말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인간의 강팍함과 인간의 악함 속에서 주님은 말없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틀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던 주님. 아마 요한은 그 예수님을 생각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환난과 그 나라와 주님이 당하셨던 그 인내, 그 참음에 나도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의 깊은 심정을 보는 것입니다. 10절 보니 주의 날에, 그래요.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주일, 주일이 귀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다들 안식일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도 너무 귀하겠지만 안식 후 첫날, 아마 그 새벽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는 이때도 말이죠. 그 주일날 새벽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말하는데, 아마 하늘에서 울려오는 그 음성,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리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이 가요.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서 그 음성을 듣는데, 여기 보니까 가로대에 넣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곱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금세 감이 옵니다. 아니, 일곱 교회는 여기에 적혀진 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사실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이 일곱 교회에 네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처럼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이겨야만 하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연약한 교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세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거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래요. 아, 이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서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는데 참 뭐가 있다고요?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일곱 금 촛대는 뭐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으니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 여러분 이걸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한번 색연필을 가지고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근데 사실은 이 요한은 그 모습을 벌써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이 요한이 본 적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아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런 또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영광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말로는 형언할 길이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엇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광 앞에서 보는 듯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성경은 내가 죽은 듯 하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그 영광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성도들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들은 그 영광 앞에서 그 순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눈이 뜨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러하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 모습만 이러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기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잘나서 나의 공로로 내가 주님께 나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불러주셔야, 주님께서 택해 주셔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간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 선생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 주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주님을 얼마나 하대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그가 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도 보여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모두에게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진실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참으셨던 주님, 나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환난 중에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셨고, 그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가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아니 이제 곧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보다도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악한 귀신들이 주님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님 더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의 생명, 주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히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았는데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타나는 당신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